자, 그 다음에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얘는 장래 예상이 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요. 이것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고,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세후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이거를 반영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했다는 얘기는 미래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기초로 측정하냐면,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을 해요. 여기 계신 분은 이게 쉬는 시간이 무한대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들어와야 시작이 된다, 뭐 이런 거. 이게 왜냐면 처음에 설명을 들어야 이게 납득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중간에 들어오면 이게 무슨 말이었지가 이제 출발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 있죠? 마이너스 2천. 이걸 우리가 현금 유출의 현가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현금 유출의 현가라는 게 이게 지분 투자액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왜 지분 투자액이라고 그러냐면 이게 세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분 투자액이죠. 예, 이렇게 투자했을 때 매년 이제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1년차 때 550만 원, 2년차 때 1210만 원, 3년차 때 1331만 원. 이렇게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데, 이 현금 흐름이 다 세후라는 거예요. 세후. 근데 이거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할인율을 적용해요. 그래서 할인율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이제 얘네를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그래서 이제 1 플러스 0.1. 1년이니까 1승이니까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1.1이겠죠? 이거 할인하면 500만 원 나오고요. 2년차 때 1,210이죠. 그러면 1 플러스 0.1에 대한 2년이니까 이게 자산. 그러니까 1.21. 이거 1,000만 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0.1에 대한 3승. 그러면 1,000만 원이 이렇게 또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한 것 있죠? 이렇게. 예.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현금 유입의 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유입의 현가하고 유출의 현가를 서로 비교해서 투자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했다는 얘기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다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초로 해서 그 유형을 보게 되면 순환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순환가법에서는 이 순환가를 가지고 투자 판단하는데, 얘는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예, 여기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예, 이걸 빼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유입의 현가가 요거 3개 합하면은 2,500 나오죠.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지출한 게 2,000이에요. 그러면 2,500에서 얼마를 빼면요? 2,000을. 그러면 500이 나오죠. 0보다 크죠? 예, 그러면 투자한다는 얘긴데.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0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때 이거 설명할 때
예, 100억을 투자해서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 있죠. 예, 그럼 우리 투자해야 하네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하지 않겠죠. 100억 투자해서 100만 원 버는데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러면 100억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뭐 10억 원 벌어야 된다. 뭐 50억 원 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0보다 크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익을 충족을 시켜주고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즉, 1년의 초과이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0이란 얘기는 최소한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익은 충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란 얘기는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시켜주고도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뭐할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수익성 지수법은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투자 판단하는데, 수익성 지수는 이 현금 유입의 현가 있죠. 이거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예, 나눠서 계산해요. 그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데, 이게 결과치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단일 투자안일 때 있죠. 하나의 투자안일 때는 결과가 똑같아요. 이세 개를 구한 게. 지금 얘가 요 조건에서 0보다 크죠? 예, 그러면 얘가 지금 2,500이잖아요. 얘가 2,000이죠. 예, 2,000분의 2,500 하면은 1.25 나와요. 그러면 1보다 크죠? 예, 그러면 반대로 얘가 2,000일 때, 얘가 2,00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0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2,000일 때, 얘가 2,000이면은요, 얼마 나오겠어요? 예,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 시험 지문에 두번쓴 거예요. 수년가가 0인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그럼 맞는 편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수익성 지수, 수년가가 0보다 큰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겠죠. 예, 그렇게 표현하나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얘는 답으로도 나왔던 적이 있어요. 요거 빼서 계산한다는. 그게 답이었었어요. 이건 나눠서 계산할 때 이거 뒤집어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법 있죠. 예, 얘는 내부 수익률을 기초로 투자 판단하는데,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유입의 현가하고요, 유출의 현가 있죠. 예, 이 크기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에요. 그러면 유입하고 유출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수년가가 0이 된다는 얘기고, 수익성 지수가 뭐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요게 같아진다 그래서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빼서 계산하고 얘는 나눠서 계산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년이는 빼기 잘하고 수일이는 나누기 잘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거는 기억을 해두신,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작년 여러분 시험에 여기서 출제했을 때 답이 뭐였냐면,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보다 크게 하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틀리게 준 거예요. 뭐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0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뭐하고 비교하냐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요. 그래서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한다? 투자한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조건 하에서는, 그죠? 자, 수년가가 0보다 크고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여기 할인율 줬잖아요. 10%라고. 이게 요구 수익률이라고요. 그죠? 그럼 요구 수익률이 몇 프로일 때? 내부 수익률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내가 애초에 투자한 돈이 2,000이죠. 예. 근데 투자로부터 발생한 유입에 대한 현가가 2,500이었잖아요. 그럼 2,500에서 2,000 빼면 남는 게 500이죠. 2,000분의 500 하면은 25% 나와요. 그럼 이 조건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커요. 그러니까 단일 투자안일 때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수년가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도 1보다 크고, 내부 수익률도 뭐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계산은 못 하셔도 좋은데, 요 요건 정도만이라도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그 할인율이 있어요. 그죠?
여기 수년가법은요,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써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수익성 지수법도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써요. 근데 여기 있는 내부 수익률법 있죠? 얘만 내부 수익률 써요. 요것도 출제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의 할인율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수년가법하고 이 내부 수익률법은 재투자를 해요. 그럼 재투자율이 있겠죠? 예. 재투자율은 똑같아요. 얘도 무슨 수익률 쓴다는 거예요? 얘도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 써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재투자율까지도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를 계산하는 걸 줬다고요. 근데 이 계산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요령을 모르면은 대입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혹시 수년가법에서 수년가를 구하라는 이 계산 문제가 혹시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이렇게 주고요. 얘를 한뭐 100만 원 이렇게 준다고 가정하죠. 100만 원. 그리고 말기에 현금 유입이 630. 그 다음에 B가 주는데 얘가 100인데 420. 이런 식으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할인율을 보셔야 돼요. 할인율을 5% 주잖아요. 그 원래는 얘를 이제 무슨 가치로 할인해야 돼요? 현재 가치로. 그 할인율이 5%면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0.05 있죠? 예, 요거 할인하게 되면 600 나와요. 이게. 그런데 600에 50%면은 5%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600에 5%면 이렇게 떨어지면 돼요. 400에 5%가 20이잖아요. 그럼 얘는 4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춰서 내는 경우는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이걸 내지는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이렇게 냈었어요. 근데 그거를 수년가만 계산하라고 그러지 않고요. 이 수익성 지수랑 같이 묶어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계산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1분 안에 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25회 이후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굳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집착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예,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라도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129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요. 수년제 가치법은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내부 수익률법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마지막 줄에 있죠. 예, 그것도 시험에 나온 건데요.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죠. 만약에 A라는 투자안 있죠. 예,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의 수익이 나왔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B라는 투자안도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의 수익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수년가는 금액으로 판단하니까 A, B 두개 투자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있죠. 예, 그러면은 200만 원이 나온 거 아니에요. 100하고 100을 더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플러스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1000에 100이면은 몇 프로예요? 10%죠. 1000에 100이면 역시 몇 프로. 근데 문제는 두 개를 더하잖아요. 그러면 2000에 대한 200이죠. 그럼 2000에 200이면 역시 10%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기준하기 때문에 플러스의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가치가산 원리가 수년가법에서만 성립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고, 그게 시험 지문에서 한번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130페이지 하단에 가시게 되면 수년가법하고 내부수익률법의 비교라고 해놨죠. 기본적으로 어느 방법이 더 우수하다고 얘기했냐면, 예, 수년가법이. 요게 가끔 지문으로 쓰여지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수년가법이 우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수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투자율을 기준했을 때, 그 다음에 부의 극대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복수의 내부 수익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여러 번 시험에서는 일단 얘는 지문으로 한번 썼어요. 예, 재투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떤 방법이 더 우수하다. 예, 근데 내부 승인법이 우수하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것만 일단 알아두셔도 되는데 요게 시험 지문에도 쓸 수 있으니까 부의 극대화에 대한 기준을 얘기해 드리면 예, 거기 131페이지 있죠. 하단에 가게 되면 순양가법과 내부 승인법에 의한 투자 대안의 선택이라고 박스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잠깐 비교해 보면은 뭐 이렇단 얘기죠. 투자는 이제 A, B, C, D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여기 보면은 필요 자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순연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A는 필요 자금이 얼마냐면 5,000이죠. B는 얘는 8,000이죠. 얘는 4,5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주어지는 순연가가 얘가 990만원. 얘가 650만원, 얘가 1365만원, 그 다음에 882만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얘가 17.9%, 그 다음에 얘가 19.1%, 그 다음에 15.1%, 그 다음에 17.6%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1억이라는 돈을 주고요.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안을 선택해서 조합했을 때 누가 더 부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냐 이거예요. 1억 원을. 그러면 순연가법에서는 순연가의 크기를 갖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 제일 큰 애가 C죠. 네, 1365만 원이니까. 그럼 얘를 기준으로 조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는 필요자금이 8천이에요. 네, 8천은 어느 안과 결합하더라도 1억을 초과해요. 그래서 C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C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순연가가 제일 큰 애 있죠. 예, 큰 애가 그러면 A하고 D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순연가법에 의해서는 1억의 범위 내에서는 A하고 뭐를 D를 선택하겠죠. 예, 그러면 두 개의 순연가의 크기 있죠. 예, 두 개를 더하면 1872만 원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내부 승률법으로 투자안을 조합을 하죠. 그럼 내부 승률은 내부 승률의 크기를 갖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제일 큰 애가 B잖아요. 그 다음에 A니까 얘네는 B하고 A를 선택한다고요. 그러면 얘네는 1640만 원에 대한 순연가의 증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부의 극대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순연가의 크기로 파악해요. 수익률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순연가법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하다. 예, 그래서 순연가법이 더 우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거 단일 투자 아니죠. 단일 투자안일 때는 결과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복수에 여러 개 이렇게 투자안이 있죠. 그러면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순양가법으로 타당성이 있는 게 내부승률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가 있고 내부승률법으로 타당성이 있는 게 순양가법으로는 타당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게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보면은 순양가법 있죠. 예, 순양가법은 순양가가 제일 큰 애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C가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 A. 그 다음에는 D, 그 다음에 B 이 순서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내부 승률법에서 투자를 우선순위를 정하면 얘는 내부 승률 기준이라고요. 그럼 뭐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뭐가 크겠어요? A,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C.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얘가 타당성이 있지만 얘가 봤을 때는 이게 타당성이 없죠. 반대로 얘가 볼 때는 얘가 타당성이 있지만 얘가 볼 때는 얘가 타당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에 여러 개의 투자안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있으면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 정도까지라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31페이지에 보면 에, 위에 동그라미 그 5번에 보면 투자안의 평가라고 해놨죠. 예, 거기에 보면 밑줄 쳐 있죠. 기억에 보면 단일 투자안의 경우 순양가법과 수익성지수법, 내부승률법에 의한 결과는 동일하다라고 해놨어요. 그죠? 근데 그 박스 밑에 가면 니은이 있죠. 근데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있죠.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투자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때예요. 그럴 때는 순양가법과 내부승률법의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순연재가치법으로 타당성 있는 사업이 내부승률법으로는 투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으시면 돼요. 오늘. 자.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이 정리를 해 보신 경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기셔서 이제 금융으로 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한 이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로 정리를 이제 해보셔야 돼요. 문제로.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이면은 문제풀이 들어가겠죠. 예, 7월 달부터. 예. 근데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 문제집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배우셨던 이론이 있죠. 예, 이론을 기본 문제집에 갔을 때 이거를 지문으로 바꿔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론을. 그래서 이론은 전부 긍정형만 있을 때 여기서는 긍정형하고 부정형이 들어오죠. 맞는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을 거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조금 예, 정리되는 부분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서를 공부할 때는 이거 위주예요. 예, 근데 문제집을 할 때는 예습이 기준이에요. 이건 예습 안 해갖고 들어오면요. 예, 효과가 반감이 돼요. 선생들이 1번부터 400번까지 순서대로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들 중에 보면은 홀수만 선택해서 푸는 분이 있고 짝수만 선택해서 푸는 분이 있고 유형별로 푸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습을 안 해갖고 들어오시게 되면 1번부터 풀 줄 알고 대기 상태 있는데 선생이 들어와서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훅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끌려다니기 쉬워요. 그러면 효과가 반감이 되니까 반드시 뭐를 좀 하셔야 되냐면 예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자, 요 금융에 관한 것도요. 매년 한 4문항에서 5문항 정도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한 문항 정도는 평균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론에 대한 거라도 잘 정리해 두시면 그죠? 자, 이 부동산 이제 금융에 가게 되면 우리가 금융이라는 자체가 이게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금융이라는 것은 주택 등을 취득하거나 또는 주택 등을 개발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우리가 부동산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동산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금융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주택 금융이죠. 그러니까 항상요, 이 부동산 학에서는 중심이 되는 애가 얘예요. 주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도 주택 시장이 있죠. 예. 경기도 주택 경기. 그렇잖아요. 정책도 무슨 정책? 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금융도 주택 금융을 중심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주택 금융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주택을 갖다가 구입하거나 또는 개량 또는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우리가 주택 금융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반 이 기업금 상업적인 금융에 비해서는 장기 저리 요건이고요. 자금의 회전 속도가 느린 게 일반적이라는 것은 장기 저리 요건이기 때문에요. 대출을 해준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자의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회수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럴 때 거기에 보면은 주택금융의 기능이라고 있죠. 네, 기능의 역할인 거죠. 근데 요 기능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융자금이 있죠. 5억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은 한 30년. 이자율은 연 1%. 뭐 이런 조건으로 만약에 정부가 대출을 해주면은 많은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뭐를 집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단 서울은 빼고. 서울은 빼고. 서울에 강남의 평균 전세 가격이 7억 5천 정도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전세 보증금이 한 3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1년 사이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대졸 신입사원들의 연봉이 3,300이래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년 벌어가지고 보증금 올려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근데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 조건이면 어쨌든 간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겠죠. 그러면 주택의 자가 소유가 촉진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 주택 공급도 확대가 되고 대신에 이 조건으로 대출받으려고 그러면 청약에 가입해야 된다는 단서가 붙죠. 그럼 청약에 가입해야 되니까 저축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주택자금을 조성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주택 거래를 그만큼 활성화할 수 있고요.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역할도 되죠. 그래서 이 주택금융이라는 게 이런 역할도 하죠. 주택 소유 아시죠? 예. 주택 소유를 유효 수요로 예,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주택 소유라는 거는 주택에 관한 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욕구만. 근데 이제 금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얘가 구매력을 갖추고 있는 유효 수요로 바뀔 수 있죠. 요거는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예, 주택금융은 주택 소유를 뭐로 유효 수요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주택금융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요, 주택 소비금융이라고 있죠. 예, 이걸 수요자 금융이라는데 일반적인 저당 대부라는 게 부동산 담보 대출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택 소비금융은 일반적으로 장기 저리 요건이에요. 이게. 근데 주택개발금융이라고 있죠. 이게 이제 공급자금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건축대부를 얘기하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고요. 네, 그리고 이율이 비싼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개발금융에 대해서는 기간을 짧게 주어진 이유가 만약에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한 50억 정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작게는 1, 2년, 길게는 한 3, 4년 이렇게 소유가 될 수 있을 때 만약에 은행에서 50억을 갖다가 한 번에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고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공정에 따라서 이게 쭉 길게 늘어져 있는데 대출을 이미 많이 받아놨잖아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는 공정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분할해서 대출해 주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이라고 있죠. 네, 걔는 별표하고 구별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개발업자가 만약에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분하고 뭐 부채. 필요한 50억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첫 번째가 투자자를 유치하는 거죠. 대신에 대가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죠? 그래서 한 20억 정도는 누구를 유치해서요? 투자를 유치해서.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지분금융에 대한 성격은 기업에서 뭐를 발행을 해서 예, 주식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부채금융에 대한 거는 뭐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채금융의 입장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뭐를 발행하는 거예요? 예, 사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차입을 하는 경우죠. 근데 투자하고 돈을 빌려준 개념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예,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이자 수익은 항상 내가 수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의 차이가 존재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거는 이 종류를 물어봐요. 지분금융하고 뭐하고 부채금융. 그래서 우리가 지분금융의 종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줬잖아요. 이렇게. 조가 뭐냐면 조인트 벤처. 이게 신디케이트. 이게 리츠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거예요. 리츠. 다음 중에서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 이렇게 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부채금융이 있죠. 예, 부채금융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즘은
여기까지 이렇게 써요. 그죠? 근데 얘네 공통점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죠? 이게 백의 의미라고 그랬죠. 어셋 백, 그 다음에 MBS 모기지 백 이래가지고 백이 담보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산을 담보로 주택 저당 증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라고요. 근데 그게 힘드시면은 여기 B라는 게 우리나라 한글 발음으로는 비읍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금융이겠어요? 부채금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 ABS하고 ABCP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때 구별을 해드린 거예요. 이건 어음이에요. 예, CP니까 커머셜 페이퍼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일단 종류 정도라도 확실하게 구별을 해두시게 되면 얘들이 단독으로 나올 때가 있지만 지문으로 툭툭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신디케이트하고 리츠는 지분금융에 해당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라도 좀 구별하시면 돼 있고 조인트 벤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프레트 파이낸싱 있죠. 예, 그거 할 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은행이 돈을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도 지분 파트너로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러게 결성이 되는 게 조인트 벤처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뒤에서 예, 뭐 할 때 우리가 뒤에서 프레트 파이낸싱 할 때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36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라고 있죠. 제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제도권 주택금융이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비제도권 주택금융이 많이 활성화된 나라예요. 거기는 전세라든가 그 다음에 선분양 금융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게 비제도권 금융이 활성화되는 거는 제도권 금융구조가 취약했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도 규제가 많지만 옛날에 IMF 터지기 직전에는 그 부동산이 여신 금지 업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기준으로 대출이 잘 안 됐다고요. 예, 그래서 그때는 대출 조건이 뭐였냐면 예, 3년 만기 상환 저당밖에 없었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장기 대출이 없었어요. 장기 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되고 난 이후 있죠. 2004년 이후서부터 장기 보금자리론 있죠. 예, 그게 도입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근래 거기 보면 양가로 3번에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있죠. 이게 공공자금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주택도시기금의 그 전신이 국민주택기금이에요. 예, 이게 명칭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뀐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주택도시기금이 여기 있는 이 국민주택기금은 이거밖에는 지원해주는 역할이 없었어요. 주택계정으로만. 근데 얘네는 계정이 두 가지예요. 예, 주택계정이 있고요. 도시계정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새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를 재생시킬 때 있죠. 예, 도시재생사업에 이제 기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주택계정에서는요. 국민주택 규모 있죠. 예, 그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이 기금 지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이게 두 번 나온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뭐 건설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도 기금 지원해 준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거예요. 그게 두 번 나온 거예요. 두 번. 그래서 여기 있는 도시 계정은 도시 재생 사업에 이 기금이 투입된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주택 도시 기금은 어쨌든 간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예, 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왜 준주택 이런 애들도 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준주택에도 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얘네를 관장하는 데가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어요. 예, 거기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137페이지 상단에 가면 기금의 용도가 나와 있죠. 예, 그게 이제 주택계정에 대한 용도예요. 거기 보면 다 국민주택이죠. 예, 그리고 디귿 보게 되면 준주택이 있죠. 예, 얘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 여러분들에게는 그 미음 있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있죠. 예, 거기도 이 기금 지원 해주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나왔을 때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에 리모델링 할 때도 기금 지원해 준다고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28회 때인가 한번 나오고요. 23회 때도 한번 나왔던 거예요. 똑같았어요, 답은. 예,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자율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현재 소비를 참는 대가로 대출자가 이제 그 돈을 예치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부분인데, 이자에 대한 부분은요, 하나는 소비 연계 내지는 생산 포기에 대한 뭐 대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뭐가 있어요? 보상. 그리고 또 하나는 위험 부담에 따른 보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로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간단하게 그 시험 지문으로 한번 나왔어요. 은행에서 이자율을 결정하겠죠. 대출 이자율을. 그러면 첫 번째가 무슨 이자율이 있냐면 실질 이자율이라고 있어요. 이 안에는 이게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금 조달 비용 있죠. 네, 거기 보면은 이자율의 구성에서는 뭐라고 해놨냐면, 자, 이 소비의 연기 내지는 생산 포기에 대한 대가라고 해놨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거나 적금에 불입하죠. 그 은행에서 대가로 주는 게 뭐예요? 이자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치를 하거나 아니면 적금에 가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 더 큰 소비를 위해서 현재 소비를 참는 거라고요. 그 대가로 주는 게 뭐냐면 그게 이자라고요. 그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은행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이 은행 있고 여기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있죠. 예,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해가지고 불특정 고객에게 뭐 해주냐면 대출해준다고요. 그러면 얘네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은 어디서 조달하냐면 고객들로부터 조달하는 거예요. 그럼 고객들이 돈을 예치할 때는 뭔가 대가가 주어져야 되죠. 예, 그게 이자율이죠. 그래서 은행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예대마진이죠. 예금금리하고 뭐 대출금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시장에 보게 되면 금리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얘는 빨리 조정해요. 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완만하게 조정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가는 이제 대가도 들어가야 되겠고요. 은행에서는 이제 모든 거 관리할 때 직원의 인건비라든가 서버 유지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반영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우리 거기에 보면 기대 또는 예상 인플레라고 해놨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이자율을 산정한다는 게 실상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지난 3년을 비교했을 때는 한 몇 프로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데 이게 예상과 다르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게 높아지거나 또는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로 대출 이자율을 정할 때는 상대적으로 변동금리보다는 높게 책정하는 거죠. 변동금리는 나중에 이자율을 조정해서 그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데 고정금리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출해주고 난 다음에 대출자 안게 되는 위험이 있죠. 예, 위험에 대한 대가도 감안을 하겠죠. 조기 상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채무 불행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이자율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저당 위험이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대출자가 이제 융자를 해주고 난 다음에 예, 겪게 되는 이제 위험에 대한 걸 얘기하죠. 이 저당 위험 중에 가장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는 금리 저기 있는 그 조기 상환 위험을 얘기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채무 불행 위험이죠. 예, 요거는 대출이 실행이 되고 난 후 있죠. 차입자의 소득이 있죠. 예, 이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부동산 가치 있죠. 예, 이게 대출 잔액에 못 미쳤을 때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채무 불이행 위험이죠. 그러니까 차입자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실직할 수가 있잖아요. 상환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거고요. 부동산의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 처분해도 채권 회수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정해놓는 거예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우리가 속칭 DTI라고 그러죠. 요거는 연소득 기준으로 원리금을 연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융자 규모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예,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 아까 대부 비율이라고 그랬었죠. 예, 요거는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융자금의 규모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라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00을 대출 안 해주죠. 예, 기준 했을 때 한 60에서 70% 수준만 대출해 주는 거죠.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가치가 하락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대출 규모를 결정할 때 얘도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는 차입자의 뭐를 기준으로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해 주는 거고 요거는 뭐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때 요걸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계산할 때 이게 들어오죠. 주택을 기준으로 융자해 줄 때 예, 여기 있는 총부채 상환비율 담보 인정비율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채무 불이행 위험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금리 변동 위험이라고 그러죠. 자,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약정 이자율이 있죠. 그리고 무슨 이자율이 있을 때? 예,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자,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는 현재 대출을 몇 프로 해줬는데 5% 해줬는데 시장 금리가 가령해서 6.5%예요. 뭐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뭐를 확보하냐면 채권을 확보하겠죠. 근데 그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싼 이자로 빌려줬으니까. 그 리스크를 누가 떠안을 수밖에 없냐면 고정금리 하에서는 대출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시중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잘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조기상환 위험. 조기상환 위험은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약정 이자율이라는 것은 이 대출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이에요. 그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뭐가 컸을 때 예, 약정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컸을 때 있죠. 예, 그때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왜 이게 리스크가 되냐면 이런 얘기죠. 내가 대출 계약 당시로 정한 이자율이 5%예요. 근데 시장 금리가 만약에 4%대로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걸로 이자를 상환하기보다는 이걸로 이자를 갚기를 원하죠. 그건 갈아탄다고요. 조기 상환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현재 5%의 이자율로 대출해 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 예금금리도 주고 이런저런 비용도 다 지불해야 되는데 얘가 조기 상환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다시 대출해 줄 때는 4% 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의 수익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해요. 페널티로. 근데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 기간도 많이 남아있고 그렇잖아요. 이자의 부담이 크다고 보면 언제든지 조기 상환할 수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A은행이 있었고 B은행이 있었잖아요. 근데 A은행 직원이죠. 그러면 자기 은행에서 융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B은행이 금리를 아주 싸게 상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뒷문으로 들어가가지고 갈아탄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게 뭐, 나 그때 떠돌던 소문인데, 어쨌든 뭐, 예,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은행원이니까 훨씬 그런 부분은, 예,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유동성 위험이라고 있죠. 예, 대출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지 못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다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장기 대출에 따르는 대출 기간의 기간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유동성 위험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고객이 맡긴 예금이 있죠. 예, 이거는 단기 자금이에요. 근데 대출은 뭐로 이루어져요? 근데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부채라고요. 차주로 오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산을 다 장기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간 불일치에 따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동성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저당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라고 도입을 한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대출해 주고 확보하고 있는 저당 채권이 있죠. 예, 얘를 매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준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뒤에서 배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대출금의 상환 방식이 이제 주어져 있죠. 그래도 처음보다는 용어가 조금은 익숙해지신 거죠.
처음보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9월 달 중순이 넘어가면 웬만한 용어는 거의 받아들여져요. 네, 9월 달 중순이 되면 왜 받아들여지냐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9월 중순이나 돼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공부 안 한 거에 비해서는 양호한 거 아닌가요? 공부를 했어야 뭐 저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론을 했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면 느끼시겠지만 나름대로 책을 좀 봤다고 생각하고 학원 나온 지도 반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를 보면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뭐를 들어가서 예, 문제풀이 들어가서 이제 이 지문으로 바꿔서 이제 보다 보니까 문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나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9월 달이 되죠. 그러면 뭐 하냐면 동형 모의고사 해요. 그러면 40문제짜리가 전범위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일주일에 이 학개론의 전범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 효과가 그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거 이런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월 달 중순 넘어가면 웬만한 간단한 문제는 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갑자기 성적이 훅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실전도 이런 난이도로 나오나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갑자기 성적이 뛰니까. 그 얘기 하는 거죠. 근데 그 정도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래도 그동안에 꾸준히 듣고 나름대로 봤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에요, 과정. 매년 되풀이 되는 과정. 그죠? 근데 지금도 걱정인 게 나오는 사람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 안 나오고 참 그렇잖아요. 학원에 매년 보면은 한 만약에 100분 정도 등록을 하잖아요. 한 30, 40%는 안 나와요. 네, 접수는 해놓고. 무슨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 나오다가, 그 나머지 한 60%, 뭐 70% 남잖아요. 그분들이 이 여름을 겪으면서 그 중에 또 한 20%도 빠져요. 예, 그때, 그때는 이제 모든 거를 다 내년으로 넘기는 거죠. 올해는 나왔지, 아무리 봐도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이제 9월 달에 남는 부분들 있잖아요. 9월 달 들어가면서. 난 그분들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시험장까지. 이러고. 근데 시험장에 가면 학원에서 얼굴 잠깐 봤던 사람도 시험장에는 등장해요. 예, 그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찍는 게 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들어가는 거죠. 쭉 해서. 그런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셨고 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시죠. 여기.